안녕하세요. CK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상탄 걸 가지고 또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제가 지었던 시에 대해서 어떤 시냐고 여쭤보길래 제가 책을 드린 분들은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일단 작품을 읽어드리고 싶어서 일단은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아마 오늘은 좀 짧을 거예요. 제가 부족한 시를 또 이렇게 읽어드리게 돼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 심사평이 있는데 그 심사평도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부족한 게 있는데 아마 심사평을 좋게 해주셔서 너무 좀 송구하거든요. 문학상 공모 작품 심사 소감. 올해에는 코비드-19 여파로 여러 면에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응모하였다. 심사에 임한 여러 심사위원은 즐거우면서도 더 많은 시간에 걸쳐 고심하였다. 전 현직 문학회 회장단이 심사에 임했다. 김동식, 박홍자, 오성수, 안신영 전 회장, 그리고 조동완 현 회장과 강화식 부회장, 이렇게 여섯 분이 심사에 임했다.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작품에 일렬 번호를 매겨 작자의 이름은 비공개로 심사가 이루어졌음을 여기에 밝힌다. 작품당 만점을 100점으로 하여 총 600점 만점으로 심사위원들의 작품별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결정하였다. 이렇게 해서 아마 다섯 작품이 아마 선정될 것 같아요. 이제 먼저 제 시가 이제 소개가 됐는데요. 먼저 시 부문의 우수상 작품으로 박항서님의 여름 한낮이 선정되었다. 이 작품은 구성이 탄탄하고 화자가 시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을 잘 표현하였다. 읽는 이로 하여금 한 여름의 꿈속으로 찾아들게 하는 여유로움이 돋보여 선정된 작품이다. 첫 연에서 당신의 한낮의 꿈에 초대되지 않았음에도 저벅저벅 꿈속으로 들어간다고 선언한 것부터 심상치가 않다. 3연으로 가면서 꿈은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랑이 오는 소식을 접한다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당신의 연한 미소로 승화되어 사랑의 희망이 부푸는 한낮의 꿈이 이루어지길 좋은 작품에 감사를 표한다. 계속 정진하시길 바란다. 이제 이게 아니 심사의 소감을 이렇게 적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심사 소감을 이렇게 듣고요. 이제 작품을 이제 읽어드릴게요. 제가 목소리가 좀 근사하게 낭송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좋지 못한 목소리지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여름 한낮, 박항서. 초록 녹음에도 나른한 여름 한낮, 싱그러운 상상을 안고 당신의 낮 꿈으로 걸어갑니다. 그 꿈으로 내가 초대되지 않았을지라도 바람 한점 없는 어느 나무 아래 빈 의자에 앉아 아직은 오지 않은 그대를 기다리고 있네요. 멀지만 그곳에서 오려고 준비하는 당신이 느껴지기에 키 작은 꽃구멍 풀꽃과 눈맞춤 낮춰 앉은 곳에서 가만히 귀 기울여 풀꽃이 주는 소식 들어봅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랑이 오고 있는 거라고. 빨간 카디날이 졸고 있는 가느다란 나뭇가지 위에 잠못 이루다 깬 그대의 아침을 살짝 얹어 봅니다. 뒤척이며 꾸었을 그 꿈에 내가 있었는지를 가늠하기 위해 아침 햇살 가득한 뒤뜰에 앉아 페퍼민트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향기 속에 당신의 연한 미소가 아른거리는 이 순간, 아, 한여름 해. 네, 이렇게 제가 쓴 거를 읽어드렸거든요.
사실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감상하는 걸 무척 좋아했었고, 시가 주는 위안, 그리고 시가 우리한테 주는 그 기쁨과 그런 것들을 아마 시를 많이 읽는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어떤 시인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시를 읽다가, 이 시는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글인데 왜 여기에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하시는 시인의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가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이거는 내가 느낌을 표현하고자 했었던 건데 어떻게 먼저 쓰셨네. 확실히 시인은 다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고, 그 시라는 것은 그분들이 그 시인의 마음을 다 그대로 읽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이 생각하고 쓴 것보다도 읽는 이로 하여금 또 다르게 해석이 되고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게 또 시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많은 시를 읽었지만 그 시들이 각자 그 시가 내게 준 그런 감흥과 그런 느낌, 그런 힐링 같은 것들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다 일일이 적지는 못하고, 저는 이제 시를 한 편 읽으면 그 시를 읽고 난 감상을 제가 시로 적곤 했었어요. 근데 그 시가 그렇게 뭐 작품으로서 뭐 이런 건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제 어떤 시를 하나 읽었다 그러면 그 시를 쓴 시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시를 썼으면 어떤 시를 썼을까, 이렇게 이제 시를 써두곤 했던 게 있었어요. 이번에도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시를 쓰는 것 중에서 이제 하나가 이렇게 또 상을 받게 돼서 저는 되게 기쁜데, 시를 쓴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도 어렵죠. 많은 분들이 더 어렵게 생각을 하고, 시에 또 접근하는 것도 또 이렇게 두려워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시를 읽는 분들은 정말 꾸준히 읽으시는데, 뭐 시가 죽었다, 시를 읽는 사람이 많지 않다, 뭐 이런 거에 굉장히 공감을 해요. 저도. 왜냐면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학 채널이라든가 시를 다루거나 이제 문학 작품들을 다룬 그런 채널을 봐도 정말 좋은 강의도 많고 좋은 시에 대한 그런 글도 많은데, 이미 유명하신 분들의 뭐 채널이라든가 그리고 그분의 명성이나 그런 그 유명세로 이제 이렇게 많이 몰리는 그런 채널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시면서도 아주 글을 잘 쓰시고 이제 강의도 정말 유익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의 채널을 몇 군데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런 채널에는 사람들이 아직 몰라서인지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모이지가 않는 거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 단순히 그분도 굉장히 그런 뭐 인기나 이런 구독자나 이런 그 뷰에 이렇게 신경을 안 쓰시고 하지만, 저는 참 그분들의 좋은 채널을 가서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글을 쓰시는 분, 글을 사랑하는 분, 그리고 이렇게 시를 사랑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구나 하는 거에 뿌듯함을 느꼈고, 그래서 저도 제가 이 채널을 선정하면서 사실은 요즘에 인기가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컨텐츠도 생각을 해봤지만,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게 이제 이런 글쓰기나 뭐 시를 읽는 것 이런 거니까 이제 저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구독자가 뭐 늘는 게 속도가 느리고 하지만 그냥 제가 만족하는 거, 이제 다른 채널에서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 것도 또한 진자가 아닌가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제가 쓴 글을 또 이렇게 조금씩 올릴 텐데, 인기도 있지 않고 뭐 유명하지도 않고 뭐 책을 따로 낸 것도 아닌 사람이 이제 쓴 글을 많은 분들이 봐주실지 그건 잘 모르지만, 그냥 저도 제 만족으로 제가 쓴 글과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이제 일단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도 만약에 시 좋은 시를 읽으시거나 좋은 시가 생각나거나 그러면 댓글로도 달아주시고, 또 본인들도 이렇게 써보시고 하면은 마음에 굉장한 그 기쁨과 또 힐링, 마음이 울적할 때는 또 어떤 시를 읽으면 굉장히 이렇게
편해지는, 그리고 또 기쁠 때 읽어서 또 더 좋아지는 그런 글들, 그런 시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도 더 좋은 또 시도 써야 되겠고, 또 앞으로 이제 제가 저 시바타 교분의 99세에 뭐 책을 내신 그런 거를 따라 저도 언젠가는 한번 책을 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루어질지는 일단 꿈을 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셔서 제가 당선된 시를 읽어드렸거든요. 저도 이렇게 이 책을 참 소중하게 뭐첫 번째 글이 올라온 책이니까 되게 귀하게 여길 텐데, 여러분들도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좋은 그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제 시를 소개하는 걸로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또 주일이기도 하고 또 날씨도 참 좋아요. 오늘 제가 꿈, 제그 제목이 여름 한낮 꿈 이야기니까 꿈 같은 보라색, 제가 보라색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보라색 옷을 입고 이렇게 찍었네요. 그래서 다음에 또 뵙기로 하고, 또 좋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빠이.